남자들 여름 패션을 보면 대부분의 고민이 바지에 대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반바지라 편한 건 사실인데 맨살이나 다리털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걸 부담스럽게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냥 입던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긴 바지를 여름에 그대로 입자니까 진짜 쪄 죽을 것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입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계절 옷들처럼 깔끔하게 입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보통 여름 바지 하면 나일론 팬츠나 반바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깔끔한 느낌의 남친 룩 스타일 이런 거 낼 때 여름이 늘 아쉽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이 깔끔한 여름 바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친 룩 1타 브랜드 드롭핏과 함께 우리 남자들이 정말 쉽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여름 바지를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롭핏이 워낙에 원단도 괜찮고 깔끔한 바지를 잘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무엇보다 남자들을 위한 깔끔한 여름 바지 이런 바지를 만들고 싶다는 저희의 고민에 가장 많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첫 콜라보인 만큼 이미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하고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브랜드라서 함께 좋은 옷을 만들고 싶었다는 욕심도 되게 컸어요. 제작 과정부터 열심히 한번 담아봤는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바지 만들기로 정해지자마자 원단이나 핏 같은 걸 참고할 만한 그런 바지들부터 좀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저희 브랜드가 또 이제 남자 고객분들이 좀 선호하는 핏으로 그리고 바지를 좀 잘 만들어서 자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콜라보 아이템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계속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 개 좀 깔아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 제품을 저희가 가장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름용 제품으로 나온 아이템은 아니긴 한데요. 이 제품 기준으로 이제 어떤 제품이 되었으면 하는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바지 콜라보 제품인 만큼 진짜 많은 원단과 바지 샘플들을 같이 보면서 결국엔 요구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딱 봐도 꽤 어려운 요구를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원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보단 더 시원해야 될 것 같고요. 여름 원단이 좀 흐물흐물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얇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냉장고 바지처럼 좀 시원한데 너무 흐물흐물거리진 않는 저런 원단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은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제가 탄탄하면서 시원한 원단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탈의실에서 한번 입어봤잖아요. 기장을 보니까 좀 크롭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신발을 살짝 덮는 기장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여러 군데 막 써먹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장 살짝 한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만 확실하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제일 쉽게 입는 컬러기도 하니까요. 의견 주신 내용 저희가 노하우를 적용해서 한번 완성도 높은 샘플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향을 정했는데 함께 제작하면서도 정말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브랜드 측과 제작 담당자분들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잡고 샘플로 4-5번 정도 추가로 입어보게 되면서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최종 샘플을 가지고 가격 미팅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샘플들 입어보셨을 때는 좀 괜찮으셨을까요? 미리 받아가지고 입어보면서 느낀 게 제가 요구하신 거 이상으로 너무 다 잘 챙겨주셨더라고요. 저희 콜라보 제품인 만큼 소재에서만큼 좀 타협을 정말 안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캐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쿨링 원단들 되게 많은 샘플들을 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셀렉을 했는데요. 원래 시중에 있는 다른 쿨링 원단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 소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또 신축성도 조금 있어서 착용하시고 앉았다 일어나셨을 때 훨씬 좀 편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허리 쪽에 이런 풀밴딩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착용하시는 분의 허리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스트링도 저희가 내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 끝쪽에 이런 팁 디테일을 저희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스트링을 안쪽에 저희가 내부로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봤습니다. 착용하셨을 때 실루엣이 좀 허벅지에 좀 여유를 좀 둬서 다리에 딱 달라붙지 않으면서 시원하게끔 착용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도 다양하신 체형이 계실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다 만족하실 만한 그런 실루엣으로 제가 제작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준비해주신 거 너무 잘 반영해주셨고 소재는 근데 솔직히 좋은 거 써주실 거라고 믿긴 했어요. 콜라보인 만큼. 역시 이러다 보면 가격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네, 저희가 사실 원단이랑 부자재를 좀 좋은 거를 적용을 해서 판매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로 최대한 세팅을 해보려고. 막 나쁜 가격은 아니었지만 저희 채널에서 오픈하는 만큼 진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입어보셨으면 해가지고 일단 가격을 바로 더 내려달라고 했어요. 아 제품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희 채널에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입어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가격도 조금 더 잡아주실 수가 있으실지. 사실 콜라보를 좀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진행할 때마다 항상 요구를 해주시는 분이 좀 원단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제품으로 제작을 요청해주시고 가격은 많이 눌러달라고 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행할 때마다. 패션 플래닛에서 처음 선보이는 콜라보 아이템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동안 옷도 많이 되게 샀으니까 최대한 구독자님 좋아할 만한
그런 가격으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이외에도 할인가를 맞추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름 옷에 큰돈 쓰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희 차도 이름 걸고 나가는 아이템인데 가격적인 메리트 없이 보여드린다는 게 일단 저희보다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논의 끝에 영상이 올라간 오늘 런칭하는 기념으로 할인가를 맞춰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들어가는 할인가는 20%로 조정하기로 했고, 추가로 저희 패션플래닛 이름으로 10% 쿠폰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쿠폰은 딱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발행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총 3가지의 여름 바지를 만들게 됐고, 다들 입어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한마디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진짜 깔끔하게 입기 좋은 여름 바지.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정말 시원한 소재인데 슬랙스의 느낌도 좀 나면서 핏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여름 남친룩의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바지 중에서도 당연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쿨링 릴렉스드 와이드 밴딩 팬츠. 일단 친구나 여사친 만날 때는 역시 이런 깔끔 룩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데 그때 이 슬랙스처럼 써먹기가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냥 셔츠랑만 툭 입어줘도 좋고 핏 자체가 딱 적당한 레귤러 핏이기 때문에 코디에 따라서는 캐주얼한 분위기도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땀도 안 차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재질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냥 툭 입기가 너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무릎 늘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 여름에 또 꺼내 입기 좋겠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냥 어디나 입기에도 좋고 데이트룩 뭐 출근할 때까지도 입을 수 있는 활용도가 정말 좋은 바지입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더스트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역시 블랙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난 이미 블랙 슬랙스가 이미 있는데 하셔도 재질의 통기성이나 신축성을 생각해봤을 때 봄에 입던 슬랙스랑은 정말 비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더스트 베이지 같은 밝은 컬러도 비침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계절감 살리면서 입기에 정말 제격이 겁니다. 다른 바지들보다 이번 여름에 이 바지가 훨씬 유용한 아이템이 돼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또 여름 옷하면 세탁이 절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신경 크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세탁기 편하게 돌리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깔끔한 디자인에 시원한 바지, 이거 찾으시는 분이라면 호불 없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슬랙스 느낌의 남친룩 바지를 만들고 나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만한 바지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은 소재로 만든 다른 디자인의 바지도 만들게 됐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쿨링 릴렉스드 스트링 팬츠. 딱 보자마자 카고 포켓 디테일에서 차이점이 보이실 텐데, 요즘에 여름에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런 카고 팬츠잖아요. 이미 주머니나 바지 쉐입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반팔티 한 장만 걸쳐줘도 코디가 딱히 밋밋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줄 수 있는 신발이나 상의를 같이 입어주게 된다면 시원함과 스타일 둘 다 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편한 바지인데 자기 입맛에 맞게 조였다 풀 수 있는 발목 스트링 디테일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난 진짜 좀 매일 입을 수 있을 만큼 편한 시원한 바지를 찾아 했는데 너무 민자는 좀 밋밋해 하신다면 이 바지가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바지는 블랙, 다크 그레이 딱 핵심 컬러 두 가지 가져와가지고 가장 쉬운 블랙부터 좀 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긴 바지 두 개를 메인으로 만들긴 했지만 나는 반바지도 필요한데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원단 쓴 김에 그냥 반바지도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쿨링 릴렉스드 하프 밴딩 팬츠. 진짜 핏이나 디자인이 베이직하게 넣은 반바지라서 딱히 호불호 없을 만한 반바지예요. 기존에 많은 반바지 아이템들이 사부작거리는 나일론 소재 아니면 스트릿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반바지는 좀 더 깔끔하면서 남친룩에 초점을 두고 제작하게 됐어요. 그냥 데일리로도 편하게 써먹기 좋지만 얘는 특히 운동할 때 진짜 유긴하게 써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미 몇 장도 쟁여놨습니다. 앞에 긴 바지들도 원단 시원해가지고 충분히 한여름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름에 또 반바지를 입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같은 원단의 반바지도 입어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정가 기준으로 20% 할인을 더해서 5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10% 추가 할인 쿠폰을 저희 패션플래닛 이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쿠폰 중에서 할인율이도 높은 게 있거나 등급 할인과 적립금까지 이용할 수 있게 브랜드식 요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표기되어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할인 쿠폰과 함께 런칭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이맘때면 무조건 찾게 되는 기본 반소매 티셔츠이고 너디비든 빼이비든 깔끔한 느낌 되기 좋은데다가 퀄리티도 6,000개가 넘는 후기들이 말해주고 있어서 올여름에 정말 잘 입으실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는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일주일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15분들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 이벤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품 할인 링크와 함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해당 기간 동안 오픈 시즌인 만큼 정말 최저가로 받아온 가격이라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이 유용하게 써먹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열심히 준비했다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괜찮아서 저도 올여름에 진짜 국밥파시처럼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그럼 첫 콜라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단순한 제품 소개나 꿀팁을 넘어서 진짜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해주시고 필요한 옷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온다, 이 마인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기대 있는 나도 패션, 패션플래닛이었습니다.